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행동,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도표처럼 종교는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영생을 달라도 구하지도 않았고 세상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생각에 좋은 대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해서 영생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알고 변화를 받아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지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너는 멀다. 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어려운 분이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와 가깝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가깝게 만들었다. 화목하다. 친밀하다.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멀지가 않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잘못 믿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고 내가 죽도록 고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지식,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믿고 있는다면 늘 애쓰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고행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가깝고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늘 듣고 그걸 믿고 사랑한다면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럽다라는 걸 자꾸 말하는 게 바로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은요, 하나님은 천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깝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편하다. 하나님이 가깝다. 하나님이 자녀다. 나는 깨끗하다. 예,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올바르지 못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먼 분이었고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무릎을 꿇고 침대에 기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인상을 이렇게 축소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일 안 걸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밥이 앞에 차려져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상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 주시고 내 은혜 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장수야 너 인상 좀 그렇게 쓰지 마. 밥상머리에서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는 진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무서워.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도 늘 무릎을 꿇고 힘들게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와 가깝다라는 것,
내가 막 인상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 힘주면서 애쓰면서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다는 거. 그 진리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쉽게 부족을 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굿모닝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대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대됩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지.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불경건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기도합니다. 지금 눈을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도 침대에 누워서 옛날처럼 무릎은 안 꿇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고 오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빠, 저 이게 궁금한데,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면서 너무나도 차분하게 편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늘 기도실에 가면 2시간씩, 1시간 반씩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반 1시간은 방언하고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이것저것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시간 혹은 30분쯤 지나면 정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 같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고 너무 강력한 주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그게 울면서 감격스러우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한 후반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주 있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매일 두 시간씩 기도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나신 것 같고 막 너무 감격스럽고 임재가 가까이 느껴질 때는 정말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1분도 되지 않은 30초, 10초.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뭐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냐면 아버지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편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 동안 길게 지속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10초, 20초, 30초 그렇게 잠깐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같고 체험하는 것 같았고 그 긴 한 시간 동안은 나 혼자 떠들었고 나 혼자 계속 찬송 부르면서 이 안에 열기를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쓰면서 한 시간을 애써 기도하고 혼자 떠들다가 그 10초, 20초, 30초, 40초 잠깐 주님 체험하고 주의 막 음성을 듣고 감동을 듣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이 시간은 얼마나 많이 가셨어요? 옛날에는 길어야 1분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가실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형수야 언제나 가능하단다. 얼마든지 가능하단다.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대화하고 있다면 나를 의식하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면 나 언제나 듣고 있고 나 언제나 너에게 대답해준단다. 나와 대화하는 게 한 시간 동안 열기를 올려야 되고 뭔가 영적인 문을 열어야 되고 뭔가 대단한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란다. 언제나 쉽고 언제나 옆에 있으며 너가 한 시간을 대화하고 싶으면 나도 너의 옆에서 한 시간 동안 대답한다. 한 시간 동안 너에게 속삭인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쉽고 편합니다.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인상을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합니까? 뭐 하나 물어보고 그게 들릴 때까지 막 제 안을 막 살펴서 인상을 찌푸려서 감동이 올 때까지 막 애를 쓰면서 뭔가를 들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더 못 듣는구나.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을 때 그때 쉽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히려 무방비 상태일 때 아무 애를 쓰지 않을 때 그냥 편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더 쉽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냥 샤워를 할 때 그냥 길거리를 걸을 때 그냥 성경을 보고 있을 때
그냥 뭐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냥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편하게 편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쉽게 쉽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다라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나는 나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서의 표상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현존하신,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그 장소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유대인 전체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 그 성소, 성소의 시장을 지나서 그 앞에 들어가서 잠깐 그 앞에 섰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몇 초도 안 서 있다가 뒤로 이렇게 나와서 아,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단 한 명이 몇십 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피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은 모두가 그 앞에 언제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밤낮이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율법 그대로, 구약 시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자꾸 가르쳤습니다. 중세 시대를 생각해보십시오. 기독교가 계속해서 엄격해지고 계속해서 타락하면서 어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느냐. 사제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뭐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주기도문을 1000번 쓰십시오. 성경을 1독을 하십시오. 그런 걸 해야 죄가 사해진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절대로 현지어로 번역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평민이, 어디 일반 백성이 성경을 읽느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현지어로 번역해줄 수 없다. 사제들만, 신부들만 라틴어를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피장이 다 찢어졌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다 교통할 수 있다. 그렇게 계시는 계시에서 열려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시는 열려갑니다. 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구나. 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하나님과 정말로 가깝다라는 걸 더더욱더 알게 된 이때가 왔습니다. 지금도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겸손히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겸손인 거지 어디 나는 영생을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느냐. 그거는 교만이다.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적었다라고 요한이 요한복음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내가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신이 없어서 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면 제가 구원 받습니다. 이건 절대 겸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 건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화면을 보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성경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선한 행동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한 행동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형통하고 가정에 복이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재정에 형통이 있게 하고
사람의 모든 영역에 다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는 게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고 계속해서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선물들을 부어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인간은 받는 게 전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로 믿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쩌다가 주시는 분, 나에게 깐깐하신 분, 도무지 알 수 없는 분, 어쩌다가 은혜를 잠깐 조금 주시고 어쩔 때 한번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만약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으십니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의인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없는 주님이 다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아 믿습니다 해서 받아내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강, 가정의 형통, 자녀의 잘됨, 재정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 인격의 성장,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라고 그걸 믿을 때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고 아, 난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난 이렇게 부정하고 난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구나.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지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받을 것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결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진리가 주어진 이 진리는 율법에서 너희가 더 이상 벗어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부어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올가매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 무슨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막 두렵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막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나를 자꾸 짓누르는 말씀들이 있다면 아 이거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거구나 이거 내가 버려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일으키고 진리는 사람을 눌린 데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유하라. 그 마음 자유하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리는 자유케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전하셨고 진리를 전하셨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착해 갖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으라.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자꾸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몰라서 믿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다, 힘든 분이다, 할 수 없는 분이다, 어쩌다 은혜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관심이 그렇게 없으신 분이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잘못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안 믿고 있고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 되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걸 다 아신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가 돌보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조급해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사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에서 풍랑이 불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지키시는 분이고 보호하는 분이고 머리털 하나 상함없게 하시는 분이고 늘 붙들어주시는 분이고 온 세상의 창조주인데 예수님 그런 분인데 제자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바로 옆에 두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짜증이 많이 나고 마음이 조급하고 사람들에게 닥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믿음이 커지고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속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자라가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더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할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가까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합니다라는 말을 늘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는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는 건 성경적인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새롭게 새롭게 더 알아가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우시다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편하게, 그분을 생각하고 대화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화 광이 되고 영화를 해석하고 뭐 영화 막 보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스릴도 느끼고 와 경쾌함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코믹 같은 걸 보면 또 막 즐거워하고 영화가 그렇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음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경쾌하게 춤을 추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영향들을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아, 참 사람들이 음악 많이 좋아하는 거야. 영화 많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음악보다 더 좋고 영화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몇이나 알까요? 다들 하나님을 서먹하고 어렵고 잘 모릅니다. 음악에는 그렇게 수백 시간을 투자하면서 빠져들고 막 음악 없으면 못 산다고 음악으로 파고드는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나님한테 파고드는 사람이 우리 몇이나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음악보다 좋다라는 걸 못 경험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어쩌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고 별로 재미없으신 분이고 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고 영생은 주셨는데 그것 외에는 좀 다 서먹한 분이고 어려운 분이고 너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음악보다 좋고 영화보다 더 사랑에 빠질 만한 너무 좋은 분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믿는 마음을 바라는데, 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알면 알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경쾌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야,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걸 막 깨달아서 영화의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음악과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무 좋은 분이다. 제가 요즘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기 전에 길거리 걸으면서 혼자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길게 여쭙고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 그 마음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잘 주시구나. 와, 나 이렇게 많이 아시고 날 생각하시는구나. 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 일에 막 좋아서 빠져들 일이 없는 거야. 아,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야. 저는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 일들이 강력해서, 영화가 강력하고 음악이 강력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내 존재를 완전히 다 삼킬 정도로 나를 완전히 매료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세상의 길길 타면서 이것저것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뭐 귀로 알고 그런 거 말고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 나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 분인지, 날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분인지, 내 부모님보다 날 더 사랑하시고 날 더 마음에 품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날 사랑하시는 분인가라는 걸 내가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 더 알게 원합니다. 격식 차리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내 옛 생각들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쉽게 생각하고 주님을 가깝게 생각하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으로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잠잠히 아버지, 주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그냥 위에 있게 위대한 분,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가까이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큰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 주님과 어린아이처럼 대화하고 내 주님을 사랑하며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약간은 바보처럼 주님께 말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오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처음 말 걸어봅니다. 저도 음성 듣게 해주세요. 빨리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무거운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편하게 그냥 수다쟁이처럼 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정말 그냥 대화하는 중에 어느덧 한 10분 수다 떨고 끝났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내가 전에 못하던 생각을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네. 처음엔 늘 그렇게 나도 모르게 느껴지지 않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편하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감동을 이렇게 쉽게 잘 캐치하는 감각이 또 생겨요. 그게 결코 어렵지 않고 그걸 또 잘 캐치한다고 또 대단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꾸 위아래를 나누고 넌 더 잘났다, 넌 더 못났다 이런 건 다 교회 안에서 잘못됐습니다. 다 동등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다 동일하게 가깝고 다 동일하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말을 해버릇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편하고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면 먼저 다가오시지 우리가 늘 늦게 다가가고 늘 늦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먼저 다가가거나 우리가 막 감청하고 애원해야 그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그냥 잠시 눈을 감고 10초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신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체험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막 사랑스럽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불붙기를 바랍니다.